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지분의 55.7%를 현대중공업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합니다. 산은은 이와 함께 대우조선에 대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1조 5천억 원을 지원하고 자금이 부족할 경우 1조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전환상환 우선주와 보통주를 신주 발행하고 현대중공업은 계열 조선사를 총괄하는 통합법인을 만듭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사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선업종 중심 계열인 현대중공업과 산업 재편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 우선적으로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했다며 오늘 조건부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잠재 매수자인 삼성중공업 측에도 조만간 접촉해 대우조선 인수 의향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결정을 못 내린 민주노총이 예고한 대로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국회 앞에서 2월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 계약시도 규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의료 민영화 추진 규탄,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 등을 전면에 내걸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사노위 참여를 포함하지 않는 올해 사업계획을 새로 짜 이르면 다음 달 개최할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남북이 오늘 개성에서 도로협력 실무접촉을 갖고 동해선 현지조사 추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접촉에서 동해선 현지조사 추진과 북측 관계자의 우리 측 도로시설 시찰, 인력 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군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부대 밖 외출 제도가 내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의무 복무 중인 병사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 훈련 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2월 1일부로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해설주의보 속에 최고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구름 많겠고 제주도 산지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1.1도, 습도는 21%입니다. 배성재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 위닉스 공기청정기와 함께 오시겠지? 고맙습니다. 현상이 안 왔나? 좀 오고 있어요. 앞에 걸 뜨고 있어? 이거 하고 밥 먹는 건가? 네. 먹어야겠어. 아이고, 아이고. 마이 프레셔스. 하면 되겠지? 네, 좋습니다. 네. 네, 가볼까요? 네. 펜 하나만. 네. 이건 뭐지? 오빠한테 온 승현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응? 녹음한다 그러니까.
숙보. 설 연휴 동안 다이어트 망했나요? 어차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멘트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6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EXID 내일해 첫 곡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설 연휴 기간 다이어트 망했나요? 어차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했습니다. 명절 후유증 중에 제일 심한 게 너무 많이 먹는 거죠. 다이어트 망하는 거. 그리고 더 심하면 소화불량 걸릴 수도 있고 체할 수도 있고 손 따야 될 수도 있고 네. 피해가 막심합니다. 저도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명절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 근데 어차피 명절 문화가 없어서 괜찮아요. 자, 여러분도 명절의 마지막 날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자, 하여튼 명절에 너무 집에만 계시지 않았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좀 나가서 산책하시고요. 예. 설 연휴 마지막 날은 다 같이 모여서 비참 듣는 그런 맛이죠.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 설 연휴에도 가족들을 위해 열일하며 돈 벌고 있는 박문성 해설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그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편하게 아무 말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배성재 10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해주세요. 채팅창에 박문성이 어딨냐고. 안 나와 있는데? 달수 씨 오다가 자는 거 아니야? 네. 땡프리카 간 거 아니냐?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안 왔습니다. 네. 저도 관성에 의해서 나와 있다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가짜뉴스. 오고 있어요. 좀 기다려주시고요. 자, 일단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성 숙박 및 워터파크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좀 해드립니다. 자, 박문성 의원 별풍선에 영혼 팔아서 아직 안 오고 있다고. 풍맛이 너무 와서 풍 안 나. 이분 차단해주세요.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자, 빨리빨리 오고 있고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10은 반올림 피자샵, 명륜 진사갈비, 기초영어 해커스톡, 60개 치킨, 집코리아, 난닝구닷컴, 노랑통닭, 호식이 스위츠 갈릭치킨, 현대자동차그룹,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60개 치킨이요? 네. 유명하더라고요. 아, 그래? 네. 치킨 브랜드가 계속 생겨나나 봐. 네. 60가지 치킨이에요? 치킨은 60마리 튀기면은 기름을 바꾼대. 아, 60마리 튀기면 기름 바꾼다? 60마리만 판다? 하루에? 오. 한 마리에. 그럼 남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0738님 라식 후 처음으로 안경을 벗고 출근했습니다. 팀장님이 안경 껴라 적응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안경 끼세요. 7300님, 베라버니 저 벌써 배텐 듣기 시작한 지 400일이 넘었어요.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아, 400일 7300님에게는 저희가 또 기념일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베라버니? 군필이시죠? 예. 6560님, 지하철역 앞에 붕어빵을 팔길래 사 먹었는데 팥이 아니라 슈크림이네요. 뭐죠 이 속은 느낌은? 물론 다 먹었습니다만. 아, 슈크림 붕어빵을 이제는 이제 길에서 아니면 포장마차에서도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골라서 섞어야 됩니다. 네. 팥과 슈크림을 반반해야 이게 제대로 맛있고요. 5303님, 성재형도 컴퓨터 게임 하나요? 폰 게임 말고 오락기 말고 컴퓨터 게임 뭐예요? 라고 했습니다.
마블차도 이제 곧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요. 네. 이주현님, 꿈에 베리가 나와서 축구 중계를 했어요. 그냥 그랬다고요. 고맙습니다. 이거 그건가요? 아니다 됐다 그거 연장입니까? 강우성님, 3년 된 노트북이 벌써 느려졌어요. 새 노트북을 살까요? 수리를 맡길까요? 맞습니다. 하드를 한번 싹 미시죠? 예. 거의 뭐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폴더 정리 좀 하시고 예. 3년 된 게 느려질 리가 있습니까? 저는 뭐 한 최소 5년 써도 잘 돌아가던데 이상한 걸 깔아놨기 때문이에요. 예. 뭐가 많을까요? 강우성님. 예. 강우성님의 주변 분들이 있다면 그분의 노트북을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폴더 이름이 새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대자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꼭 열어보시고 확인하시고 숨긴 파일 드러내는 것도 해보시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인커밍은 너무 옛날이다. 인커밍? 아, 인커밍. 인커밍은 너무 인커밍. 옛날이잖아. 인커밍은 프로나 시절 아닌가? 프로나. 프로나 모르나? 아, 프로나? 응, 프로나 몰라. 프로나? 프로나를 어떻게 하나? 프로나를 모른단 말이야? 잘 모르겠어. 딱 맞춰오네. 프로야.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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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 자기 나올 부분까지만 딱 딴 다음에 등장하는 아, 이 진짜? 타이밍. 안녕하세요. 빨리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별풍선을 쏴야 이분이 지각을 하네요. 아, 잘 못 자서 죽겠네요. 인방 황태자? 여러분 인방 황태자라고 하기엔 나이가 인방. 좀 이분이 뭐 찰스 황태자도 아니고 네. 신의상 밀어주십시오. 노인 황태자 아시죠? 네. 인방계 찰스. 자 그럼 손 좀 돌리시고 시작하셔야죠. 좀 드시고. 네, 뭐, 네. 네, 뭐. 프로라서. 아, 인방계 황태라고? 내가 황태 먹고 싶다. 결승 중계 안 해? 하지. 결승은 해야지. 잘 살렸어. 예측 있나? 도레미 파솔로. 아, 일본 데카타르구나. 알문성. 샤비가. 샤비는 다 맞춘 거예요? 다 맞췄죠? 8강 틀렸었고. 아, 네. 근데 그래도 이 정도. 결승이 맞히니까. 이 정도로 굵직굵직한 건 거의 다 맞췄다고 봐야지. 일부 못 틀리고, 베트남 못 올라오는 걸로 했는데, 이 정도면 뭐, 무당급이죠. 근데 제가 한 번, 이거 해놓은 걸로. 너 왜? 헤드폰? 아니, 상관없어. 여러분, PD의 별명은, 2월 내내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니 PD가 그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의견을 내놨어요. 피차 차원 너무 겹치지 않나? 별로 안 좋아하고, 좌천식도, 아, 그거 좀 해.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 아, 일단 전임자가 불편하고 있다. 너무 겹친다, 오디오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오랜만이다 얘. 어때 그래? 결혼할 때가 지나지 않았니? 너 왜 결혼 안 하니? 애인은 있고? 애인도 없어? 이런 지나친 친척들의 관심 사양합니다. 삼촌! 왜 나는 숙모가 없어? 삼촌은 왜 명절마다 혼자 오는 거야? 이런 지나친 조카들의 호기심도 차단합니다. 설명절, 가족들의 지나친 관심과 호기심, 잔소리를 극복하고 돌아온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별풍선을 모았던 우리 시대의 가장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리액션 해야 되나요? 그럼요. 네. 설날을 맞아서 어떻게 새해 인사는 좀 해야죠. 이제 설 명절도 다 지나가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새해 별풍선 올해는 네, 그냥 한 10만 개. 아, 10만 개 너무 적은가요? 몰라, 요즘 계산을 잘 못하겠어요. 아, 그래요? 네, 한 1억 개. 1억 개요? 1억 개의 풍선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왈왈! 저한테도 덕담. 올해는 꼭 장가 가요. 제가 몇 년 전에 받은 책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박문성 의원이 이제 참 영혼 없이 그 제일 싼 선물로 이제 책을 돌릴 때가 있어요. 뭐 송년회. 만만하죠. 예, 만만하죠. 고르지도 않아. 그냥 보니까 매대에 있는 것들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하나씩 마치 그 사람에게 타겟으로 고른 것처럼 나눠주는 게 있는데. 잠깐 생각해. 예. 한 15초 정도. 예, 근데 뭐 하여튼 책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박문성 의원이 준 책이 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 저주가 쓰여있더라고. 뭐라고 쓰여있어? 결혼해라.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그 페이지를 찢어가지고 바로 세절시켰습니다. 네. 저주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저주 좀 뿌리고 다니지 마세요. 꼭 결혼해요, 올해는. 자, 박문성 의원 앞으로 질문이 왔는데, 8588님, 이번에 가족들이 우리 집에 다 모이는데요. 33세 취준생이라 돈이 없거든요. 조카들이 세배하면 얼마 줘야 될까요? 돈에 관해서 잘 아시는 펠레형이 딱 정해주세요. 풍선을 불어서 줘요. 큰 풍선을. 조카도 엄청 좋아할걸요? 네. 조카들이 바본 줄 알아요? 조카들 세배한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수금에 대한 그 목적성이 있을 텐데, 뭘 줘야 될까요? 초등학생이다. 아, 네, 요즘 초등학생들도 단위가, 예전에는 이제 그거를 좀, 조삼모사를 해볼까 싶어서, 1,000원짜리를 바꿔서 많이 주면 좋아할 줄 알았더니. 초등학생들한테 1,000원짜리 단위로. 그래서 여러 개를 좀 주면 좋아할 줄 알았더니, 그냥 진짜? 하나로 주세요. 그 옛날 증조할아버지들이 쓰는 방법 아니에요? 네. 5,000원짜리 두 장 주고 이래요. 네. 안 좋아하더라고. 얼마 줘야 됩니까? 딱 잘라서. 초등학생들, 단위. 아, 요새는 한 2만원 줘야 되는 것 같아요, 2만원은. 2만원? 아, 2만원 줘야 돼요. 2만원 정도면 됩니까? 초등학생이 2만원이면 되지. 그런가요? 더 줘요? 여러분 세상이 변했다고 하시죠. 식별을 준다고요? 고작? 네, 하십니까? 물가 상승률 반영을 해야 된다. 5만원이 1이다. 라고 하십니까? 5만원이나 줘요, 초등학생은? 박문성 역시 자린 고비라고. 그렇군요. 별풍선 200개. 이런 거 아니야? 야, 지지면 줄게. 네, 내려가는 거죠. 자,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펠레 스코어는 아시안컵 한국과 카타르의 경기에서 카타르 승리를 예측 성공해서 카타르가 승리했습니다. 알문성이 되버렸고요.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요즘 예측 성공률이 높아졌었는데 카타르에 베팅을 해서 카타르가 승리하는 이 오일 베팅. 네. 속보. 카타르 왕실 박문성에게 칭호 부여 검토 중. 알무함마드 문성. 문수루와 카타르의 고맙습니다. 네. 이거 중계에서 뭐 해주시면 좋죠. 그래놓고 저기 SBS 같은 SBS 비디오 보고 가서는 한국 낙승이라고 했죠. 낙승은 아예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여기다가 반대 베팅을 하면 아 걸쳐도 되고 저 걸쳐 하나는 걸리겠지. 압둘문성이라고 하십니까? 네. 얼마 받았냐고 밝히래요. 나라 팔아서 왕자 되는 거냐고. 저 있으면 주유소 합니다. 그래요? 네. 자, 일단 이번 주 예측은 이겁니다. 2월 1일 밤 11시 열리는 아시안컵 일본 대 카타르의 경기. 결승이요? 네, 결승전. 이건 뭐 결과가 이미 나와있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네. 박펠레가 과연 이 시점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자,
이거 사비가 카타르 찍었나요? 지금 샤비가 네. 카타르에서 이제 말년 선수 생활을 맞아요, 보내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카타르에 대해서 좀 잘 알았다 싶었는데 아. 초반에 이제 예측을 한 것들이 너무 좀 허황돼 보여서 카타르가 8강에서 한국 이기고 결승에 올라서 일본도 이기고 우승한다 그랬는데 뭐 일본은 이란 잡고 올라간다고 네. 이런 우리나라에서 막 되게 그랬죠. 와 축구는 그렇게 하다니 완전 추갈못이라고 그 추갈못이라고 손가락질한 선두의 박문성 의원이 있었죠. 예.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샤비가 이렇게 귀신같이 다 맞추고 있어요. 어, 좀 묻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자, 일본 대 카타르.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반문선 위원의 선택은? 샤비 묻어가겠습니다. 카타르 가겠습니다. 아, 대세로 따라가야죠. 어차피, 일본이 이겨도 샤비가 먼저 욕먹지, 내가 먹지 않는다. 아. 샵이 뒤에 숨겠다 이건 거죠? 시리의 편승. 너무 잘 맞추죠 그 형. 아 대단하세요. 아, 아 거꾸로 맞는 박문성 의원의 그거라면 일본이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아니에요 요새는 안 그래요. 그럼 뭐 근거를 좀 대보세요. 축구 해설자니까 카타르랑 뭘 일본. 지나? 이거 지난 거잖아 제가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더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아, 아 이쪽 얘기해야 돼요? 네, 간단하게. 뭐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이렇게 다 나중에 짤되는데. 그러니까. 카타르는 거의 홈이잖아요. 카타르의 홈이나 다름없고. 거의 홈이나 다름없고. 여기 또 귀화 비슷한 선수들도 아주 좋고. 아, 네. 귀화 비슷한 선수는 뭡니까? 아, 애매한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애매한 선수들. 애매하게 좀 있는 선수들이. 아, 그렇고. 네. 일본은 잘 모르겠어요. 일본은 잘 모르겠다. 아, 채팅창에 방문시키 개명 준비하고. 방문사키. 히바문성이라고 하시면 있고. 아, 아리가또가 많이 쏟아지고 있네요. 아, 그리고, 근데 아랍에미리트랑 카타르는 사실 지금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 대립하고 있잖아요. 네, 안 좋죠. 어, 홈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네. 몰라요. 모든 게 부끄러워지고 있고. 자, 여러분,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카타르는 입국을 못하죠, 거기?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난번에 나 갔을 때도 우리 그때 얘기했지 않았나? 원래 관중이 없을걸? 원래 카타르가 월드컵 유치해놓고 경제가 안 좋아가서 UAE가 몇 경기를 그 개최권을 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카타르가 죽어도 여기서 망해도 우리나라에서 하겠다고 진짜 사기 안 좋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컨페드컵 안 한 지금 안 해. 컨페드컵을 6월에 해야 되니까 딴 나라에서 아시아 어디 딴 나라에서 한다 그랬지?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 결정이었고 두 번째는 뭐 다른 데로 대체한다는 얘기까지도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기존의 방식은 어쨌든 안 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가? 컴패드컵 아시아 어느 나라면? 아 근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컴패드컵 그게 첫 번째 결정이었는데 두 번째는 다른 데로 대체하거나 아예 안 하겠다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가 지금 안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그거는 정해진 거죠? 그 프레 월드컵은 클럽 월드컵으로 뭐 그렇죠. 아, 연말에 아, 어차피 연말에 그런 거로 뭐 대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 컴퓨터컵 안 하면 너무 속상한데. 뭐 중계권자들은 더 그렇지. 그나마 피파 중계권인데 컴퓨터컵 안 하면. 근데 내가 알기로는 컴퓨터컵도 패키지인가? 패키지. 아 패키지인가? 아 클럽 월드컵만 패키지 안 들어가는구나. 클럽 월드컵만. 아. 안 하는 아나운서 공부를 잘하십니다. 꼬로 들어갈까요? 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의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남성을 위한 2종 선물 세트, 탈모 샴푸와 두피 엔세스,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자, 매주 레전드를 경신하고 있는 비참 사연들입니다. 너무 쌓이고 있고. 아이, 요구를 많이 들었어요. 제 이제 지인들 중에서도 에? 여자 방송인들이 에. 이걸 이제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아 그래서 수요일에 듣고 너무 재밌는데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는 분들 있고. 아 저 지나갈 때 예. 길거리에서 비슷한 거 한 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 말모이 아 재밌던데. 아 말모이요 예. 예.
아, 영화 주말에... 말머리가 재밌다는 건지 말머리 사연이 재밌다는 건지. 주말에 한번 더 해달라는 분들도 있었고. 아, 말머리. 그러면 저희는 또 이제 정확하게 또 배분을 합니다. 자, 김주연님. 얼마 전에 마트에 갔습니다. 저희 동네 마트가 좀 장사가 안 돼서 휑한데요. 계산하려고 계산대 앞을 서성이며 물티슈랑 이거저거 들고 있었더니 계산대에 계신 여자 점원들이 서로 저한테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하는 겁니다. 여러 명이 저를 두고 경쟁하는 건 처음이라 좀 설렜네요. 아, 이거 어떤 사연이겠다. 이건 뭐 그 성과급 때문인가요? 아, 이거 얼마 없으니까 또 금방 빨리 계산하고.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죠. 네. 마트에서 의자왕인 척하는 거. 아, 채팅창에 맞아, 그거 기분 좋아. 꿀팁이네. 네. 은근히 가운데 서 있고 이렇게. 그게 건바이건 수당이 나오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기본급 받으실 텐데.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암행어사인 줄 알고 그런 거라고. 아, 암찰반인 줄 알고. 네. 회사에서 내려보낸. 네. 이희루님, 요즘 제 핸드폰에 자주 진동이 옵니다. 평소 하루 일톡 오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걸그룹 아이즈원이 핸드폰 메시지를 보내주는 앱이 생겨서 그거 다운받았거든요. 아이돌의 소소한 일상이 제 건조하고 적막한 일상에 새 빛이 되어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그 저희 셀럽들이나 특히 걸그룹 동원하지 마세요. 저희 소화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채팅창에 앱 이름이 뭐라고요? 라고 자꾸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안 알려드리고. 아, 채팅창에 중증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 숙연해진다고 이런 분들 보면 건조하고 네. 적막한 일상에 네. 새 빛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 비참 그룹 테라피 하러 온 분들인데 어, 저 친구는 중증이네. 참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대화 안 하는 분이잖아요. 네. 0641님 2주간 연락하던 썸녀랑 오늘 만나기로 해서 부장님한테 드디어 오늘부터 일일이에요 야근 빼주세요 하고 나왔는데 그날 바로 썸녀한테 연락왔어요. 어제부터 사귀기로 한 남친이 너 만나지 말래. 정식으로 만나진 않았지만 사랑했다. 아, 썸녀라서. 본인은 이제 썸녀 정도인데 이제 부장님께 이걸 왜 오피셜 띄웠지? 업무 보고하는 수준으로. 아, 본인 이제 앞서간 거. 0.5일 처주자라고 하신 분들 있고 중랑천 가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0.1일 정도 쳐드리죠. 네. 무려 쳐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근데. 아니, 이분들에게 의미 있어요. 네. 자, 다음은요. 0821님. 며칠 전 지하철에 서서 가는데 한 여성분이 잠시만요 하더니 제 뒤집어진 후드티 모자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여자분이 말 걸어주어서 잠시나마 가슴이 뛰었네요. 그날 이후로 후드티 모자를 항상 뒤집어 입고 다니는데 누가 또 저에게 말을 걸어주겠죠? 아, 이거. 이게 있어요. 저도 후드티 달린 코트나 그냥 후드티를 좋아해가지고. 가끔 저도 모르게 뒤집혀져 있는데 누군가 그 정리해줄 때 있습니다. 꿀팁이고 스몰 토크 생성이 참 잘 되고. 야, 그분의 오지랖 아니에요? 예? 해주신 분의 오지랖?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고마운 오지랖이죠. 세상에 천사는 존재한다. 라고 하십니다. 아, 거의 쓰레기 버린 거라고. 벗어봐 쓰레기. 뭘 다도 메모야 또. 예, 채팅창에 이제부터 후드 두 겹 입는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김주영님. 혼자 고깃집 갔는데 혼자 먹기 괜히 머쓱해서 파워블로그인 척 사진 열심히 찍었더니 서비스 주셨어요. 아, 막. 이 진짜 꿀팁이군요. 사진을 막 여러 엄청 찍었구나 엄청 막 조명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혼자 훨씬 해가지고 아, 이런 걸 막 찍으니까 혹시 저거 파워블로그일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갖다 주신 거죠. 오, 이거, 이거 막 재밌네. 이건 진짜 묘수네. 예. 네. 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맛 재밌네. 이 집 재밌네. 재밌네. 이런 표현을 쓰셔야 돼요. 맛있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맛있네 이러시면 안 돼요. 맛이 재밌네, 이거. 아, 꿀팁에 양념을 쳐주고 있어요. 네, 박종원. 괜찮은데. 이거 한 방법이군요. 그래서. 팔짱 꼭 껴야 돼요. 은근히 이게 이제 파워블로거는 사진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땡튜버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파워 땡튜버처럼 슬쩍 멘트도 좀 섞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요새는 요 앞에 네. 놓는 거 있잖아요. 카메라 같은 거. 안 놓아도 돼요. 그냥 놔요. 놓고 팔짱 낀 다음에. 테이블캠. 재밌어. 이렇게. 아, 그거 방법이네. 자, 아무튼 저희는 그런 걸 조장하는 건 아니고. 네. 아. 여기 삼겹살 재밌네. 이런 식으로 괜히 들릴랑 말랑한 느낌으로. 네. 아, 풍주부라고 있어요. 풍주부. 다음은요. 이격연님. 커플 타투 했는데 저 먼저 하고 여친은 아프다고 다음 주에 와서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 헤어졌어요. 제 몸에 새겨진 그녀 흔적 이거 덮으러 용 도안 들고 타투하러 갑니다. 네. 아.
강제 폭력. 이거 의도한 거 아니야? 예. 강제 폭력 배행인가요? 자, 이 정도면 낙인이 되는 거죠, 그죠? 추노라고, 추노. 추노. 노비 낙인이라고 하신 분도 계속 꺼라! 아, 우리에겐 해피엔딩이네요.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타투라는 게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한 사람들은 그거 나중에 지울 일 생기면 굉장히 속상하고 아프다 그렇죠. 그러겠죠, 그러겠죠. 아플 것 같죠. 지워야 되니까. 자, 다음은요. 자, 7632님. 펠프리카 보고, 아, 저거 돈이 되는 것 같다 싶어서 저도 치킨 두 마리 세팅하고 인방 켰는데, 3시간 동안 4명 왔어요. 원래 처음에 다 그런 거겠죠? 아, 그쵸. 처음엔 다 개업발로 그렇게 많이 와요. 다음 주면 한 명일 겁니다. 개업 치킨은 뭐 했을까나? 치킨은 뭐, 쉽게 줘야 되는데. 네. 많이 왔네요. 4명이면 사람 터진 거 아니냐고. 0명 아닌 게 다행이잖아요. 거기 방 보면 0명이 수두룩해요. 아, 진짜요? 혼자 방송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어쨌든. 아, 채팅창에 인방 경력 3년의 배성재라고. 저도 이 베텐이 뭐 인방의 형식을 띄고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아. 네. 자기 혼자 말하는 거. 뭐 어차피 익숙하잖아요. 켜놓고 하나, 꺼놓고 하나. 똑같으니까. 그렇구나. 1003님. 말년 병장 때 전 여친에게 편지가 와서 뭔가 했는데 결혼 청첩장이어서 그날 하루 종일 우울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거 갑자기 약간 조이스럽지 않은. 그러니까요. 딴 데 가야 될 사연이. 저희도 말년병장은 우대해드립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결혼 청첩장을 보내는 심리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군대. 전 남친에게. 나오자마자 나한테 올까봐. 아, 너 제대하자마자 나 찾아올 거지. 무서워서 청첩장 일단 보낸 걸 수도 있고 청첩장이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제발 오지 마. 진짜 나쁘다. 네? 아, 채팅장이 그거 수금이라고. 네. 수금하는 걸 수도 있고. 아, 성재형 해봤네는 뭐죠? 당해봤겠죠, 해본 게 아니라. 네. 자, 아, 차단용 청첩장. 이것도 하나의 센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장기하 얼굴들의 그건 네 생각이고, 1부 끝곡으로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청첩장을 보내는데 오라는 건가? 아니면 돈만 보내라는 건가? 아니면 나 결혼한다는 걸 이렇게 그 고지하는 거야? 신문에 내 부고 내듯이? 부고 내듯이 뭐야? 부고 군인 얼굴 몰랐다며? 계좌번호 밑에 써놓고 무대원 다 데리고 가자고. 말년병장이니까. 야, 결혼식 다 먹었잖아! 자, 일수대 신경! 이렇게 가가지고. 자, 샐러드 폭격! 탕수육 싹 끌고 와! 완전 군장하고. 중대장 같이 모시고 가. 가지고 와! 반합 드리고 가나. 뭐 싸? 주소 아, 주소? 싸가야지. 봉지에다가 해가지고. 포크 숟가락. 아, 진짜 요즘 군대는 그거 뭘로 먹나? 그 포크 숟가락으로 먹나요? 아니면 젓가락 쓰나요? 포크 아니가? 포크라고. 젓가락은 보적 저때까지 못 썼거든요. 그니까 나. 나야 뭐 옛날이니까. 젓가락 다 쓴다네요, 쟤네. 아, 그래요? 젓가락 씁니까? 2부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오명재님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작년 추석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에서 추석 특선 영화 보기도 지겨워진 저는 고향 안 내려간 친구들을 꼬셔서 핫하다는 바에 갔습니다. 원래 명절 연휴에 이런 데 가면 사람이 더 많고 작업도 더 잘 되거든요. 자, 어디 보자. 아, 이런 날 그 외로워가지고 혼자 온 사람 어디 없나 이거. 어?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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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용!
한 명 있다. 야, 야, 나, 야, 나 가서 야 말 좀 갖고 올게. 저기요, 혼자 오셨어요? 아, 아 그렇다면 그 제가 같이 놀아드려도 될까요? 오늘은 그 외로운 그대를 위해 특별히 술도 내가 도, 레, 미, 파, 솔, 솔, 솔게요. 몇 시요? 아, 택시, MBC, 낚시, 이다 도셔. 재미있으시네요. 근데 어쩌죠? 저는 이제 들어가 봐야 해서요. 내일 뭐 하세요? 내일은 시간 되는데. 아, 내일. 아, 좋죠, 좋죠, 내일. 아, 그런데 그, 아, 연락처가 없는데 그, 어떻게 연락을 드릴까요? 나 지금 벌었던 거야. 나 벌었다고 맞지? 야, 내 작업이 좀 통한 거야. 야, 이거 웬일이야. 내 목소리 깔아버리니까 완전 통해. 야, 야, 잠깐만. 나 지금 일단 화장실이 급하니까 볼일 보고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요. 자, 빨리 화장실 가. 으아! 아이고! 야, 이거 방금 졸업 붙었는데! 야, 내 분! 야, 내 분! 야, 터졌냐, 야! 클럽에서 처음으로 여자한테 전화번호 땄는데 번호를 저장도 하기 전에 그 폰을 변기에 빠뜨려서 번호도 다 날아가고 그녀도 다시는 못 만났습니다. 아, 방문성 마당놀이도 혼자 할 듯. 자, 아, 광복 직후 멘트라고. 광복 직후 말투를 왜 쓰는 거예요, 진짜? 아니, 계속 가로에 느끼하게, 예. 느끼하게, 최대한 느끼하게. 아니, 느끼하게라고 되겠지? 누가 이 해방 직후라고 써 있었습니까? 예, 마당팰이라고. 질문 읽고. 저기 써 있는데 됐어요. 아, 제비 같아요, 제비. 예, 제비란 말 자체가 없어진 지가 한 30년 되지 않았나요? 박제비. 아, 모던보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모던보이. 이 정도면 변사 아닌가요? 나팔바지 입고 다녀야 되나? 변사. 모던보이, 제비 문성. 아, 우미관에서 지금 작업하는 건가요?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서울에 다녀서 본 것 같다고. 김도환 씨? 네. 자, 아, 저기 읍내다방인가요? 네. 우미관은 그 영화 보는 데죠? 아, 네. 맞아요. 네, 국빈관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자, 아무튼 펠미꼬라고 하신 분들 있고. 자, 아무튼 이게 여자에게서 번호를 어렵게 땄는데 그 폰을 변기에 빠뜨렸다. 이것도 사실 좀 옛날 설정인 게 요즘은 뭐 물에 빠진다고 폰이 안 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글로 그만 끄면 돼요. 거의 방수가 잘 되는 제거치만 안 하면. 네. 아, 폐령 종로 귀금속 어울린다고 하신 분들 있고. 자, 쌍화차 한 잔 계란 젓지 말고 띄워서라고 멘트해달래요. 아니, 어제 네. 진짜로 점심을 그런 집을 이제 냉면을 먹고 옆에 다방을 보여서 갔어요. 진짜 몸이 으실으실해서 상하장을 시켰더니 네. 아주머니께서 그러더라고. 어떻게 노른자 깨요 말아요? 노른자요? 네. 네, 그냥 주세요. 아, 그렇군요. 오랜만에 먹어봤어요. 어디 저기 그 구도심으로 오셨나 보네요. 네, 을지로. 을지로. 네, 역시 네, 네. 을지로 온 것 같았어요. 네. 그렇군요. SBS 건물 짓기 전에 쓴 사연인가요? 젓지 말고 흔들어서. 알고 계시네요. 007 멘트 아닙니까 그거? 와, 한국전쟁 음료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였군요.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작업이 통하거나 아니면 작업 자체를 해본 것이 워낙 적은 분들이 많아서. 아, TBC 시절이라고. 네, 방송 통폐합 이전의 사연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볼까요? 자. 1004님은 아, 네. 아까 했고요. 김민성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요. 옆에 계신 어떤 여자분이 오른팔에 깁스를 해서 음료캔을 못 따고 으악으악 거리고 있더라고요. 한참을 못 따고 있길래 제가 따드릴게요. 다시 할까요? 왜 이래? 제가 따드릴까요? 했더니 아니요? 하더니 앞니로 따더라고요. 아, 캔을 앞니로 딸 수가 있구나.
아, 그렇죠. 아, 이게 안,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딱 할 수 있죠. 앞니로 웬만해서는 안 할 텐데. 어우야 건치다 라고 하신 분들 있고 자력 건치미녀 네. 아 풍 좀 쏴주라고 하신 분들 있어요. 그 정도면 아 틱 놓치면 겁나 아프겠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제가 아까 왜 제가 따드릴까 해서 약간 버벅댔냐면 앞에 사연 때문에 약간 늦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여전히 제비였어요. 이름 이렇게 얘기 나와가지고 여전히 제비였고 네. 특이한 철벽이라고 여자 김병만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다음요 김은성님 영화 극한 직업을 보러 갔는데 뒷자리에 어떤 커플이 영화가 너무 웃기셨는지 계속 웃으면서 들고 있던 팝콘을 앞으로 흘리시길래 간만에 짭짤거리며 맛 느꼈습니다. 굿. 아, 주워 먹었다는 얘기군요. 앞자리 흘리니까. 뭐, 이거 저희 스타일은 아니네요. 그렇죠? 무난하다고 하신 분 있고 핵이득이라고. 부럽다. 네. 영화관에서는 이거보다 세게 나와야 된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영화와 사연은 당분간은 좀 하지 말라고. 걸러야 되겠다. 네. 자, 0753님. 연애의 참견이라는 방송 아세요? 그거 몇 주 보니까 저도 연애의 달인이 되는 것 같아요. 비참 들으며 웃기는 사람들이네 하는 여유도 생겼어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그 성경 같은 걸 읽으면 되게 본인이 성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너무 라디오에 감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유체이탈 되는 거예요. 응, 뇌내망상, 너 차단, 우리가 웃겨? 라고 하신 분도 있고. 다음은요. 5880님. 3년 만에 교정기를 뺐어요. 결과는 그냥 교정기 뺀 조예요.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잘생겨진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죠?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거예요, 그죠? 그냥 교정기 뺀 조예요. 그냥 교정기 뺀 그 사람입니다.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이거 너무 웃기다. 교정이 성형이 아니잖아요. 네. 나 마이너스 교정기 이퀄 너. 어, 이거 빼기 전에 얼마나 수많은 상상을 했겠어. 그렇죠. 그냥 건치 나가 된 거예요. 그죠? 어, 야, 이빨, 야, 튼튼하다야. 네. 뭐 이런. 그걸로 캔 따면 되죠, 그죠? 네. 아니요? 제가 따면 되고. 안 긁은 복권은 없다. 라고 하시면 되고. 네. 비슷한 느낌으로 정장 입은 나 같은 게 있다. 네. 정장 입으면 되게 달라질 것 같지만 그냥 맞아, 정장을 맞아. 입은 나예요. 네. 교정기 이퀄 안경 정도. 나 다들 부럽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와, 캔 혼자 잘 따겠다. 네. 정장 입은 쭈꾸미 분. 네. 교정기 뺀 쭈꾸미. 아, 교정기 뺀 쭈. 가지런한 못난이. 가지런한 못난이는, 네, 좀 그러네요. 네. 자, 다음은요. 가지런한 못난이는 뭡니까? 이거 너무하들 하시네요, 야, 너무 뼈 때리네. 네. 너무하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자기들 얘기인데. 네. 네. 그런 악플을 말이야. 아, 정장 입은 나이콜. 쭈꾸미 신사. 쭈꾸미 신사. 자, 다음요. 8450님. 네. 수면 잠옷을 샀습니다. 수면 잠옷을 입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온 세상이 부들부들한 게 이게 바로 사랑인가요? 아, 천국이죠. 네. 네. 수면 잠옷. 네, 저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그동안 뭘 잘 안 입고 잤는데 한번 요즘엔 시도해보려고 그래요. 네. 아, 진짜 극락이라고. 네. 아직도 가지런한 못난이 놀리고 있어요. 네. 이래서 내가 교정을 하네. 자, 다음은요. 6231님. 새로 산 코트가 마음에 들어서 백화점 주얼리 코너에 가서 여성용 반지 구경하다가 나왔습니다. 기분이 썩 좋네요. 이거 뭐죠? 아. 그냥. 아. 딱 괜히 들어가가지고, 어, 고객님 어떤 걸로 지금 찾으세요? 아니, 뭐, 여기, 예. 뭐 프로포즈 있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고. 얼마씩 해요? 어, 이거 비싸구나. 뭐 이렇게 하고. 좀 다른 버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어. 몇 번 해봤어? 네? 몇 번 해봤어? 이게 바로 쭈꾸미 신사죠? 코트 산 쭈꾸미. 반지 보는 본난이라고 하시면 있고. 아, 이게 종로좌라고. 종로좌. 아, 김두한 코트 입고 종로 귀금속센터 들어가서 여성용 반지 줘봐요. 코트 쭈꾸미. 네. 아, 그 반정은 골룸이라고. 아, 쭈마적, 쭈마적. 네. 4달러. 네. 자, 다음이요. 네. 아, 그냥 종로 못난이. 어, 못난이라는 말이 사실 이 베테너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꿈틀대는 게 아닌데 앞에 수식어가 있으니까 네, 아 주얼리. 다음은요. 9004님 연애 경험 한 번 있는 32살 솔로입니다.
그나마도 3개월 사귀었는데 전 여친 얘기할 때마다 부풀리며 잘 써먹고 있어요. 수연아 미안하다. 사랑했다. 다들 이러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경력들 많고 프리미어리그 같은 것도 뭐 한 뭐 이게 직관 한 번 하고 와가지고 평생 동안 누가 먹잖아요. 뭐야, 야. 대단해 분위기가. 마치 매주 보러 가는 것처럼. 아, 그 지성이 뛸 때 말이야. 뭐 이런 거. 한 번 먹고. 기본적으로 이름 불러야죠. 네. 야, 저 흥민이 아주 긴장 좀 하더라 요새야. 흥민이가 그날은 폼이 조금. 다음 주는 잘하더라. 예, 다음 주 안 갔는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뭐 그 네이땡 이런 데서 네네. 하이라이트 영상 본 다음에. 학교나 직장 가서 야 어제 새벽 경기 봤냐? 야 작살이다 작살. 골 장면만 보고 그거만 5분 보고 야, 전체를 다 본 거죠. 경기는 그래야 돼. 제가 장군 체온전병 경력 평생 얘기하듯이 이런 거는 뭐 오래 가는 겁니다. 원래 이게 요새 임팩트가 중요해요. 네. 두 형들 경험담 잘 들었습니다. 장군 참혼란이라고. 다음은요. 5109님 전 한 달 사귄 적 있고 제 친구는 모쏠인데 자꾸 우리들은 하면서 저랑 묶어요. 기분 나빠요. 야 우리들은 다 똑같았잖아. 야 뭐 이런 거. 이거는 특급하는 분들이 너무 많을걸요. 채팅창에 묶이는 분들 많고 우리 아니라고. 우리 맞아. 느그들이라고. 아 이분들 자강두천이라고. 자존심과 두천제. 한 달이면 엄청 긴데? 하고 오신 분들이 있고 아, 0과 1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선 긋는 분들 있어요. 부럽다 한 달. 0과 1은 다르다. 레벨 2 정도 된 거네. 0과 0.1도 다르고요. 아, 서로를 인정해주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강도찬. 다음요. 9335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옆자리 여성분이 껌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땐 당황해서 고맙다고 고개만 끄덕이고 다음날 캔커피 사갖고 갔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아 보고 싶다. 아 그러니까 물 들어왔을 때 발을 넣을 줬어야죠. 이거는 진짜 뭐가 들어왔던 건가요? 그러니까. 아 입냄새 나서 준 거라고? 아 그거 뱉은 껌이야? 아 뱉은 거라고 거기다가. 아 진짜 여기에 그 껌이 새고란 얘기는 없어요. 그죠? 아 옆에다 뱉은 거 아니면 휴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아, 양치 좀 하고 다니라고 하신 분들 있고. 그래요. 씹던 껌은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아닙니까? 네. 젠장에, 아, 입냄새 나는 못난이라고. 오늘 다 못난이로 가는 거예요? 네. 은단 못난이. 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 미운 놈에게 껌 투척한 거라고. 담배 냄새 난 거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 그분의 속마음. 숨 쉬지 말든가, 이걸 씹든가. 구치빌런이라고. 야, 여기다가 보내면 그냥 다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군요. 네. 아, 사오정 못난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면 되게 짠한 느낌이었는데, 아, 보고 싶다가 마지막인데, 우린 다 이거를 이렇게 소화해버렸어. 그러니까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신의 내 사랑 못난이. 못컹크. 이거. 나는 다 했어, 다 했어. 아이고. 야, 못난이란 말이 원래 웃긴 말이 아닌데. 못난이 진짜 우리 어렸을 때 그 캐릭터였는데, 이렇게 인형, 못난이 인형 캐릭터. 오랜만에 들어. 진짜 못난이라는 표현. 레트로네. 진짜, 오, 준식이. 분기 좀 뺐네. 자, 내 사랑 못난이 듣고 왔습니다. 채팅창에 준식이 1호 칭찬이라고. 에, 데뷔 이래 1호 칭찬한다고. 오, 분기 좀 뺐네. 라고 하신 분들 있고요. 자, 오늘 그 못난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모이라고 하신 분들 있어요. 못난이들이 다 여기 모여있다고. 슬슬 뱉은 냄새 난다. 라고 하신 분들 있고.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또 가볼까요? 공공이호님. 소개팅녀가 걷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그날 바로 30분 산책했어요. 그리고 카페 갔는데 오늘 미세먼지 심한데 배려가 없다며 차였습니다. 산책 좋아한다면서! 아, 그렇군요. 당장 그거를 했다가 30분 동안 미세먼지 산책. 그거는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을 때 심하면 안 되죠. 그래서 미세먼지 앱을 잘 들고 다녀야 됩니다. 스몰 토크하기 딱 좋아요.
저는 기상캐스터. 아니, 앱을 몇 개를 깔고 다녀? 네, 기상캐스터가 추천해준 앱이 있는데, 아, 아, 아. 그거는 전 세계 어딜 가든 세부적인 동네 그거를 체크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스몰 토크 하기 참 좋습니다. 네. 채팅창에 이분은 그냥 못난이라고. 넌 그냥 못났다. 예. 아. 진짜 이게 잘 쓰는 편인데요, 저. 네. 마스크로 가렸어야지라고. 노말 못나니. 못나니. 네. 다음은요. 65811님. 혼영아로 영화관 갔는데 고딩 동창이 있길래 황급히 여자 화장실 앞에서 여친 기다리는 척 서 있었어요. 후후. 여친 기다리는 줄 알았겠죠? 동창에게 애인과 함께 온 느낌, 여친과 함께 온 느낌으로 허세를 부리고 싶었는데 여자 화장실 앞에 있으면 그냥 변태로 보였던 거 아니에요? 라고 싶은 있고. 변태 못 나지? 아, 칭찬해. 걔는 너 기억 못해. 누구지? 네. 그냥 못난 거라고. 그러시면 있고. 자. 변태 못난이라고 싶은 있고. 너무 심한 말들이 많이 와서 이제 소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어쨌든 그 화장실 앞에 서 있는 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네. 다음은요. 김주원님. 회사 여직원 책상에 있는 미스트 몰래 뿌리다가 들켰어요. 다음날 보니 제 책상에 미스트가 하나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아, 그냥. 네가 쓴 미스트 네가 가져라고 그냥 준 거죠, 그죠? 네. 절도한 느낌. 네. 제가 박문성 의원이 제 립밤 쓰면 제 그냥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네. 아, 돌리지 마. 야, 왜 네 거잖아. 네가 가져, 가져, 가져. 야, 나 한 번밖에 안 썼어. 형 가져, 형 가져. 이런 느낌. 네. 아, 건조한 못난이라고. 오늘, 아, 1절만, 4절만 하지. 예, 아, 축축한 못난이라고. 건조한 못난이 아니면 축축한 못난이. 라고 하십니까. 아, 이거 참, 오늘 못난이로 끝날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반건조 오징어라고. 아, 못난이 벗어났네요. 그죠? 예, 네, 다음은요. 반건조 쭈꾸미. 이호, 이호님. 영화관에 있는 데드풀 동상이랑 같이 사진 찍고 데드풀 동상 위에 스티커를 붙였더니 친구랑 찍은 사진 같네요. 저도 친구랑 같이 지금 프사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성공했어요. 아, 데드풀이랑. 데드풀이 참, 그러니까 이 마블 유니버스 캐릭터들이 참 우리의 친구들이죠. 언제든지 우리를 좀 맞아주고 즐겁게 해주고 언제든지 또 찾아볼 수 있고. 네. 좀 익살스럽고 이렇죠. 예. 배텐 유니버스도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출연진들이 여러분의 친구 같은. 아, 채팅창에 노잼 못난. 예. 걸러야 되는 못난이라고. 어, 이 못난이가 하루 종일 먹힐 만한 단어가 아닌데 이상하게 되네요. 어, 막 살려보려고 하는데. 아, 편집되는 못난이. 자, 다음요. 7454님. 출근길. 여자 후배를 만나서 나란히 출근했는데요. 팀장님이 둘이 같이 출근하냐고 사귀냐고 놀리더라고요. 헤헤. 사내 커플처럼 보였나봐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출근해야지. 여자 후배는 이제 뭐 시간대를 바꿔달라 그러겠죠. 피해 다닐 거고. 출근길에 이제 같이 우연히 들어오게 되면 그런 얘기들을 꼭 부장님급들은 합니다. 아재 개그죠 약간. 네네네. 아유 사귀나봐. 네. 아, 팀장님 고소당할 듯이라고 하시면 있고. 네. 퇴사 유발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 후배 말도 들어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네. 자. 철창에 닌 못난이는 뭡니까? 사무실 못난이네, 사무실 못난이. 네. 그만 좀 못난이 되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 다음요. 이어꺼님. 여우배가 보조개에 있는 남자가 이상형이라서 혼자 있을 때마다 한쪽 볼을 손가락으로 꼭 치고 찌르고 다니는데요. 보조개 대신 뾰루찌만 생겼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어. 진짜. 네. 본인이 셀프로 평가를 하셨는데, 네. 보조개 있는 남자라는 건 이제 보조개를 제외한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야만 보조개까지 있으면 그게 인간적이고 귀엽고 그런 거죠. 너무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요. 정확하게 내가 제가 너무 사전적으로 설명해드렸나요? 네. 보시면 있고. 아, 손은 발보다 더럽다. 네. 손으로 볼빨간 못난이라고 하시면 있고. 네. 아, 이제 못난이가 좀 드럽게지네. 다행이다. 네. 이제는. 다음요. 이현우님. 편의점 알바생이 활짝 웃으며 인사하길래 나한테 호감 있나 했는데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통화 중이시더라고요. 그래도 1분 설렜네요. 감사. 아, 그렇죠. 블루투스 이어폰이 그래도 착각을 있어. 좀 많이 유발해가지고 은근히 사람을 아싸해서 인싸로 만들어주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 뒤에서 누가 말을 걸어서 아,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블루투스 이어폰이라 그래도 대화 연습을 한번 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뭔가
착각이라는 것도 은근히 해볼 만한 것들이 있고. 네. 네. 자, 다음은요. 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분께서 문난이를 시작해 주신 분이 누구죠? 오늘 못모이인데. 아, 교정기. 네. 그냥 교정기 벤처예요. 가지런한 못난이가 시작이었습니다. 네. 가지런한 못난이 그분, 아, 가못이라고 이미 이름이 됐고. 이분 드리고 가지런한 못난이 드립을 쳐주신 분. 그러니까 처음에 못난이 대란을 일으킨 그분께도 선물을 챙겨드리겠고. 오늘 다 못난이라 뭐 이렇게 딱히 고르기 어렵네요. 어떤 분께 드리겠습니까? 어, 일단은 일단 저분 드린 거죠? 5880님. 네. 그리고 봅시다. 그다음에 7632님 드릴까요? 페프리카 보고 돈 되는 것 같다 싶어서 시작했는데 3시간 동안 개업발로 4명. 아, 드려야죠, 드려야죠. 네, 이분한테 드리고. 어, 김민성님 드릴까요? 제가 따드릴까요? 아니요. 아, 2로? 이빨로 꽉! 네, 하신 분. 오늘 못난이 챔피언스 리그 못챔이 됐는데. 자. 김주영님 어때요? 김주영님? 저, 아, 마트에서. 파워블러거.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파워블러거. 아, 파워블러거. 김주영님. 아, 김주영님. 네. 네. 파워블러거에게 드리고. 그냥 김주현님도 하나 또 챙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트에서. 네. 네. 자. 박문성 의원과 함께 했고요. 많은 풍선 버세요. 고맙습니다. 해시계님. 응? 해시계. 약간 해시계? 그 못난이들이 켜줘서. 아, 해시계님. 해시계님 고맙습니다. 4절, 4절로 갔지만. 벌써 12시 많이 나갔나? 12시. 아, 종로좌 주라고 하시면 돼요. 선물이 좀 충분한가? 종로좌요? 네. 6231 님도 드릴게요. 청하늘을 곱게 붙고. 네. 마이크 가겠습니다. 네. 배성재 팬, 오늘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사연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6231님도 하나 드릴게요. 그, 종로에서 귀금속좌. 종로 풀세트. 코트 입고 가시고요. 오늘 끝곡은 청하의 벌써 12시입니다. 아직 11시 안 됐지만. 양 꿈꾸세요. 아, 준식 좌천된 못난이.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한 번만 더 줄게. 하나, 둘, 셋. 주세요. 한복으로 찍었어? 아, 아, 한복, 한복으로 찍어야겠다. 명절 분위기? 아. 어, 이거 얼굴 등등 떠다니는 이거 한 명씩 집어야 돼. 자강두목. 풍대감으로 만들어 달래. 괜찮으세요? 화장이 됐어요. 아, 자동. 자동. 이런 것도 있어야지. 이거 진짜 화장 되게
빨리 찍어요. 뭐하는 거야? 아니, 또 새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적당한 게 없어. 니님이 준비 좀 해. 요즘 그 무슨 앱 새로 나온 거 있던데? 아, 그래? 그럼 돈 좀 써야죠. 하나, 둘, 셋. 됐나요? 그것도 그렇게 될 것 같아. 고생하셨습니다. 할머니 조끼 뭐야, 근데 그거? 깔깔이. 고생하셨습니다. 샤넬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시간만 남은 거 같네. 이거 빨리 빨리 돼. 엄마 빨리. 빡빡빡빡빡. 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뭐지? 어? 스낵이네? 근데 무슨 자 녹음이니?